반갑습니다. 오늘 세대 공감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조영기 씨, 이봉환 씨 나오셨습니다. 김효진 씨, 티맥스 두 분, 그리고 김정민 씨 나오셨습니다. 잘생겼어요. 네. 네. 이 구도가 되게 좋아요. 그래요? 이 예. 그러니까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티맥스는 네. 아이돌이에요? 예, 그 폭넓은 예. 연령에게 사랑받는 아이돌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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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촉 보기에 이렇게 후레쉬하거나 상큼하거나 예. 그건 아니고 예. 약간 숙성된 듯한 예. 아이돌 스타들 보니까 그 그룹에서 맡은 역할이 있대요. 보니까 그렇죠. 네.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아, 저는 Almost Paradise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네. 보컬. 그 다음에. 저는 팀에서 랩을 맡고 있고요. 랩. 아, 부가적으로 또 저희 멤버들이 사고 치는 거 뒷수습도 합니다. 아. 네. 자, 그 요주의 인물이 있어요. 어디만 네네. 나가면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이 있어서 좀 네.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뒷정리. 아. 뒷처리. 네. 아니, 나는 김준 씨 같은 경우 네? 랩은 못 봤는데 랩 조금 보여줬으면 나는 우리가 랩은 안 돼도 네. 랩 폼은 다 되니까. 네. 지금 널 위해 내가 이건 이거다. 너무 놀라지 마. 헤어지고 네가 싫다고 이제 보기 싫다고 그만 떠나가라고. 속마음은 이게 아니고요. 네. 사실 노래 끝부분에 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 목소리가 매력인데 저음이 매력 있네요. 그러게요. 네. 팀엑스 이번에 노래가 까불지마예요. 까불지마. 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 팀엑스에게 다시 온 기회를 놓치지 네. 않겠다 해서, 아, 가요계에 대한 도전. 야. 네. 야. 아, 팀엑스가 알리겠다. 라면 또, 까불지마. 아. 한번 그렇게 아니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환장합니다. 그 월드컵 때, 네. 저희가 그 상대팀들한테 이렇게 도발용을 네. 저희가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크리스 까불지마 아르헨티나 까불지마 나이지리아 까불지마 아 노래 쉽네 이봉은 까불지마 다 되는 거죠 그러면 강서구 까불지마 야 이거 좋다 자 김정민 까불지마 KBS 프로그램의 명장면을 모아서 재미있는 분야별로 상을 수여한다. 토요 어워즈. 이제 두 번 다시 그 녀석이 네 인생에 끼어드는 일은 없을 거다. 연일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화제의 드라마 뭐냐. 제빵왕 김탁구. 어린 시절 라이벌이었던 탁구와 마준 우연히 팔봉 제빵점에서 재회하게 되는데 다시 만난 탁구와 마준에게 수여하는 적과의 동침상. 잃어버린 엄마를 찾기 위해 바람개비 문신의 사나이를 찾아 헤매는 탁구. 인천인가 어디에서 뭐 빵집에 들어갔다고 그러던데요. 그가 일하고 있다는 제과점을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뭐하는 거야? 아저씨야? 아저씨가 바람개비 문신이야? 네가 찾는 사람 여기 없으니까 어서 나가란 말이야. 그러나 찾으려는 사람은 찾지도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오직 바람개비 문신의 사나이를 찾기 위해 가게 앞에서 때 아닌 석고 대제를 하는 탁구. 아유 저러다 쓰러지지. 아우 못하는 놈인데 남의 빵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게야. 바람개비 문신한 놈. 12년 전 팔목에 바람개비 문신이 있는 사람이라 캐심도 인연을 맺은 팔봉 선생의 도움으로 제과점에 들어가게 된 탁구. 나 없는 동안 잘들 있었냐? 아버님 저 녀석은 시험을 보게 해주기로 했다.
한편 어린 시절부터 라이벌이었던 마준도 팔봉 선생의 시험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데 선생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와서 시험을 봐도 좋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서태조라고 합니다. 시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 있는 빵을 시식한 뒤에 그 빵의 반죽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제법 진지한 모습으로 시험에 응하는 두 사람. 그 결과가 궁금한데. 빵의 첫맛은 샤오정 특유의 시큼한 맛과 향이 났습니다. 이건 최소 50시간 이상 숙성시켰을 때 날 수 있는 향입니다. 넌 어째서 5번이냐? 아, 저기 그 5번이라고 쓴 거 아닌데요? 여기 있는 반죽 5개가 다 답이란 뜻입니다. 반죽마다 시금털털하고 단향의 차이는 나지만 기본적인 냄새는 이 빵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다. 그리고 너 이런 답을 낸 건 이 시험이 출제된 이후로 네가 처음이구나. 그 말씀은 제가 합격이라는 뜻입니까? 불합격이라는 뜻입니까? 합격이다. 두 사람 모두 가뿐히 합격. 내 이름이 뭐냐? 김탁구입니다. 그러나 탁구의 이름을 들은 마주는